이게 그 저번에 2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거의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 아직은 목요일날 다른 걸.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앞에는 이제 스케일, 그, 거기 전체 발표용이라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뭔지, 왜 문제인지 그런 거 있고, 샤딩에서 이제, 샤딩 그 옛날 스펙이 3월 말 기준인데, 블록 생성 어떻게 하는지랑,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또 바뀌었어,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는데, 지금 그 당시 스펙이랑 그 포크 초이스 룰, 기존의 메인넷은 가장 긴 거를 무조건 따르는데, 샤드챈넷은 그게 아니라가지고,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는 어차피 정호님이 오늘 커버해 주실 거니까 이건 지나가면 될것 근데 저게 스트라이크스 클라이언트가 다른 의미일 거예요. 아, 그때, 지금, 그때랑 지금은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정확한 이름을 하면 이걸 스테인리스 노드. 아, 스테이틀리스 노드요? 네. 여기서요? 그러니까 아, 제가 발표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쵸. 2연 3기 샤딩 발표. 아, 3기 때 샤딩 발표하기로 했어요? 어, 여기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래서 화이트페이퍼 이름 발표하세요. 아,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 그때 같이 있던 건데. 어쨌든, 뭐, 짧게 하면은, 크립토 키티 처음 나왔을 때, 트랜지션 팬딩이 엄청 길었잖아. 그리고, BAT, ICO 할 때, 사람들이 BAT 들어가려고, 트랜지션 엄청나게 가스비가 엄청 비싸졌는데, 그때 최고 하이에스트 프라이스가 58만 GUA야. 저게 2만 5천 불? 수수료로? 저게 진짜, 수수료, 말도 안 되지. 사실, 이게 저게, 대파나 인기 많다거나, 뭐, ICO 한다고 막 그 수수료가 더 유동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비싸지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좀 쓸데없는 일이잖아 사실. 뭐 이런 건 지나갈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들이 있다. 그 당시에 짧게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 이거는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출처들 다 써놔가지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거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 이거는 이제 카리 아시아 퍼시픽 이더리움 미더업 아마 2월인가 3월에 했던 그 미더업에서 발표했던 거를 좀 내가 다시 만들어서 만든 슬라이드인데, 기본적으로 그 샤딩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건 아직 내가 캐치 못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리어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메인체인에서 5 블럭을 1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피리어드는 정하기 나름이고, 아직 그들이 3개 블럭을 하나의 피리어드로 할지 뭐 10개 블럭을 하나의 피리어드로 할지는 정하진 않았어. 여기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밸리데이터 셋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블록의 프로포저랑 밸리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았어가지고 일단은 다 같이 있다고 구분을 일단 표현을 할게. 여기서도 사실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은 만드는 사람이랑 검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일단 저 때는 다 밸리데이터였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 밸리데이터 셋에 있는 이 노란색 이 사람이 샤드 1에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샤드 블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얘는 샤드 2에 샤드 블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얘가 3.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옵니다. 어쨌든 그 블록 생성 과정이 크게 6개인데, 그 루거헤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루거헤드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특정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당장 10초 후부터 블록 생성해야 돼 이러면 걔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루거헤드라는 걸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거헤드 피리어드가 4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샤드 블럭의 밸리데이터가 되기까지 앞으로 4개의 피리어드 후에 그 해당 샤드의 그 밸리데이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개 피리어드라고 하면은 20블럭 후겠지, 지금부터. 그래서 그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매번 그 피리어드마다 이렇게 내가 언제 몇 번 샤드에 밸리데이터가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미리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해당 샤드의 정보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하는 거야. 새로운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샤드의 정보를 뭐 어디서 다운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었어. 그 당시에 뭐, 뭔가 아카이벌 노드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풀 스테이트를 받아와야 되는지, 지금의 풀 노드들 같이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서 패치 해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진 않았어. 어쨌든 다운을 받고, 다운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그 해당 샤드 블럭이 물론 제일 끝에다가 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제일 끝에 있는 샤드 블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샤드 이번에 밸리데이터가 될 예정인 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샤드 2에 대한 그 샤드 블럭을 가능한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가장 최신 블럭부터 베리파이 하는 거야. 이 안에 잘못된 트랜잭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베리파이 해나가는 거야 점점. 왜냐하면 해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 계속 잘못된 블럭이 없네, 오케이, 가장 레이티스트 블럭이 헤드로 써서 난 2위에 달아야 돼,
이걸 해야 되는 유인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잘못된 샤드 블록인데 이 위에 달았을 때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걸 무시하고 이게 이제 가장 뭐지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그 그릇되지 않은 샤드 블록 예면은 자기가 이 위에 달면은 자기 손해잖아 자기의 슬래싱 나올 테니까 그래서 베리파이를 해 나가면서 올바른 샤드 블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자기 차례까지. 저 질문인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위에 다른 애들은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냥 그 저 헤드를 쓰는 거고.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헤드를 아 내가 이걸 베리파이 하는 동안. 네. 얘 베리파이 하는 동안 어차피 다른 애들이 만들고 있는 거지 실제 샤드 블록에서 어차피 근데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과거의 모든 샤드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해놓고, 앞으로 내가 아까 4개 피리어드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피리어드당 샤드 블럭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 4개의 블럭이 생기는 거잖아. 그 4개는 금방 베리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지. 그럼 그 4개도 다 베리파이 하고, 만약에 당연히 그거 다 유효하면 그 제일 위에다 해드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랬을 때, 헤드를 어쨌든 문제 없으면 저걸 헤드 선택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샤딩이 생기면서 이 억세스 리스트 지금의 트랜잭션은 내가 그러니까 from이랑 to가 있고 sign이 있고 그 금액을 얼마나 보낼지 뭐 트랜잭션 거의 그 안에 이제 뭐 컨택트 코드가 될 수도 그냥 돈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전송을 하게 돼 있어. 이제 이게 스테이틀리스 이들이 말하는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일단 생략했죠. 일단은 트랜잭션을 막 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을 막 보내면 이제 밸리데이터 풀 사람들은 이제 트랜잭션 풀에서 자기 샤드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자기 로컬에 받아놓겠지. 왜냐하면 자기 샤드에 해당하는 트랜잭션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받아놓고 실제로 이제 아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서의 콜레이션이라는 거는 샤드 블록을 여기서는 콜레이션이라 그래야 돼. 아까 제일 앞에 오버뷰에서 그걸 빼먹어가지고 놓쳤는데 어쨌든 여기서의 콜레이션은 샤드 블록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각각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샤드 블록에 해당하는 자기에 해당하는 샤드 블록을 각각 만들어서 그거의 헤더를 루트 체인한테 제출하는 거야. 루트 체인에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이 샤드 블록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쩌던 뭔가 잘못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담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아까 내가 그 다음 일단 처음에는 일단은 다 이게 반영이 돼. 이 잘못된 트랜잭션이 반영된 블록도 샤드 1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내가 그 다음 주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샤드 블록을 검증을 하고 있댔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검증 위에서부터 거꾸로 검증을 해 나가는데 얘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럼 그 아래 거부터 자기의 새로운 샤드 블록은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분기가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기가 생기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두 모드를 검증을 할 텐데 당연히 잘못된 거를 보면은 그 위에 달면 자기가 손실이 있으니까 무조건 맞는 블록 위에다 달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거야.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샤드의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인 거. 질문 있는 사람? 나 만약에 그 첫 번째 샤드에서 부엉인 거죠. 나쁜 블록이 쌓였잖아. 근데 그거는 저때 이제는 밸리데이터 한 명이 저 부엉이 생산할 수 있게 랜덤하게 배정되는 거 아니야? 맞아. 기본적으로는 이 밸리데이터 셋들은 매번 랜덤하게 계속 배정이 돼. 샤드 1, 2, 3, 4, 5, 6, 7, 8. 그럼 만약에 그 부엉이 블록이잖아. 부엉이 블록을 했는데 옆에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 다음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여기에 쌓았어야 될 사람이 그냥 여기다 만드는 거지. 연결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이거 이상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샤드 2랑 샤드 3랑 그 높이 차이가 있잖아. 아 기본적으로 샤딩에서는 높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아. 높이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 기본적으로 피리어드 메인 체인에서의 피리어드 하나, 그러니까 다섯 개의 블록마다 그 피리어드 하나당 콜레이션이 하나가 생기는 건데 각각의 샤드에서 콜레이션은 안 생길 수도 있어. 그 해당 샤드에서 트랜잭션이 없으면 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샤딩에서의 스펙이 그 샤드가 100개였다. 메인체인에 이제 어카운트를 100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100등분을 해가지고 샤드 체인이 100개가 생기는 건데
그 특정 피리어드에서 그 해당 샤드 안에서는 트랜잭션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해당 샤드에는 콜레이션이 안 생겨. 당연히 높이가 다를 수 있지. 높이가 달라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고. 메인체인에 있는 메인체인 밸리데이터들은 그냥 일종의 뭐 트랜잭션 들어오면 처리하듯이 그냥 샤드 체인에 대한 것도 그냥 들어오는 거 베이스로 처리하는 거 같아. 메인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샤드의 어떤 일종의 어쨌거나 샤드의 스테이크 값이 커밋은 돼야 되잖아 메인체인에. 그랬을 때 샤드의 헤더가 그거는 그냥 뭐 메인체인의 밸리데이터가 약간 트랜잭션 이번에 아무도 커밋 안 받을래 그러면 MT 블록 채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 여기서 너 말은 샤드 하는 사람이 트랜잭션 아무것도 안 담고? 아니 그 샤드는 보냈는데 그러니까 메인체인에서 채굴하는 사람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 샤드 체인 헤더를.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 메인 체인에서 이 블럭을 이 블럭의 헤더를 이제 아마 헤더를 쏠 텐데 메인 체인으로는 그거를 안 받는다기보단 그냥 이게 아마 보팅이 트랜잭션 보팅하는 트랜잭션이 컨트랙트 콜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중에 캐스퍼랑 합쳐지면서 지금 내가 한 명이 이거를 만드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군가 아까 이 샤드 블럭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고 나머지 검증자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그 투표를 해. 실제로 샤드 블럭을 프로포즈 하는 애가 있고 이거를 보면 실제로 보면서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 투표를 하는 그 밸리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걔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 지분의 스테이크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은 이게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죠 아마 에포크 단위로. 뭐 어쨌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캐스퍼랑 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캐스퍼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거는 과거의 스펙인데 이들도 아마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메렉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공격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샤딩이랑 캐스퍼를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원래 캐스퍼 따로 샤딩 따로 하려다가 같이 가자 해서 지금의 비콘 체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해. 어쨌든 크로스샤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샤드 1에 있는 사람이 샤드 2에 있는 어카운트한테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샤드 1의 밸리데이터는 2의 어카운트의 잔액을 바꿀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메인체인을 한번 거쳐서 갔었어. 메인체인을 한번 거쳐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샤드 M에서 샤드 N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큼 100 이더리움 뭐 100 토큰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샤드 M에 있는 그 밸리데이터는 자기 체인 안에 그냥 unspent receipt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receipt는 그냥 영수증이니까 이미 쓴 트랜잭션의 결과물인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내가 100만큼을 A의 어카운트에서 차감을 했지만 그걸 아직 사용을 하진 않은 거지. 그걸 메인 체인으로 보내. 그 메인 체인은 사실 그거를 해당 샤드 그 해당 돈을 받아야 되는 샤드로 전달을 하는 거지 receipt를.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이 리시프트를 보면서 이게 언스펜트인지 아닌지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거 사용이 안 되는 리시프트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100 더해줄게 하고 나 이 리시프트 썼어를 다시 메인체인을 통해서 거쳐서 샤드 M으로 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A의 잔액이 다시 확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체인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되게 좀 약간 오버헤드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 당시에 준비를 하면서 그 메인체인 왜냐하면은 M에서 N으로 가려면 적어도 세 개의 메인체인에서의 피리어드를 지나야 될 테니까 아마도 피리어드일지 블럭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너무 느리잖아. 근데 적어도 15블럭이 지나야지 얘의 송금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이거 후에도 좀 더 추가하니까 15블럭은 아니지 이 과정만 15블럭인데 이 뒤에 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 처음에는. 저 리시프트도 메인 체인의 블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리시프트는 메인 체인의 블록에 기록이 되겠지. 이게 사실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돼버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샤드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콜도 일어날 수 있고 네네네. 뭐 이런 거 되면 사실 통장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단순히 송금인데. 그죠. 내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약간 되게 조그맣게 요즘에 나온 짤막하게 나온 개념 싱크로너스 크로스샤드
읽어봤어. 아직 모르겠어. 약간 그거가 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엄청 약간 문샷인 것 같긴 해. 뭔가 안 읽어봐가지고. 나중에 그 싱크로스는 많이 참 어려운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알아. 어렵잖아요, 되게. 약간 이때 혹시 인트라샷이랑 인터샷이랑 오버헤드 비교한 게 있나? 그러니까 없어. 이 당시에 절대 없었어.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스펙이었고 구현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계산도 안 해놨었거든. 이것도 이제 샤딩 FAQ에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했었던 거였어. 지금 빨라질 수 있을까?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근데 그 내가 안 그래도 그 궁금해서 예전에 언제지? 5월인가 연대에서 한번 이더리움 미드업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 그 비탈릭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오버헤드가 클 것 같은데 메인 채널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되니까 비탈릭의 말은 아니다 그거는 과거의 스펙이고 지금 바뀌었다. 메인 체인으로 거쳐서 샤드 N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느 스펜트 리시프트를 만들면은 바로 얘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 메인 체인을 안 거쳐도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이스리서치에서 보진 못했어. 비탈릭에 그때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메인 체인 안 거치는 방법을 만들긴 했었나 봐. 새로운 스펙을 디자인하긴 했었나 봐.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럼 중앙 이렇게 중앙 DB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 아. 이렇게 식으로. 안 물어봤는데. 약간 그래서 이번에 샤링 FAQ에 보면은 그거 무슨 호텔 프로그램인가? 아, 트레인 앤 호텔 프로그램. 그러니까 샤드 M에서의 어떤 트랜잭션이랑 샤드 N에서의 어떤 트랜잭션을 묶어가지고 아토믹하게 만드는 거잖아. 맞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캐치업 확실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할 때만. 네, 괜찮아. 재밌을 것 같아요. 숙제가 많다는 게 되게 약간 목표 거울이 명확한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저기 재밌는 게 약간 이게 어차피 포카닷이나 걔네가 어차피 블록체인 간에 서로 넘겨주는 거랑 또 완전 다른 것도 아니라서 그지 약간 풀스 넘겨주는 거니까 서로 맞아 보시죠. 그랬을 때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샤드 체인의 그 포크 초이스 룰은 가장 긴 메인 체인에 바인드 된 가장 긴 샤드 체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B123 이렇게 있고 C123 있으면 C가 이제 그 샤드 블럭 콜레이션인 거고 B는 이제 그냥 메인 체인에서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메인 체인은 무조건 가장 긴 거를 그 우선으로 하니까 B 이 위에 있는 B3까지 가는 게 메인 체인에서 가장 유효한 메인 체인이고 마찬가지로 샤드 체인에서도 지금 얘가 메인 위에 있는 게 더 제일 기니까 그리고 메인 체인도 제일 기니까 얘가 샤드 체인에서 헤드 콜레이션이야. 만약에 메인 체인에서 이렇게 분기가 생겼어 B3랑 B3 다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메인 체인은 똑같은데 똑같지만 그 샤드 체인에서는 이 위에 게 더 길잖아. 샤드 체인에서는 여전히 위에 거를 샤드에서의 그 메인 샤드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메인 체인이 우연히 어떻게 뭐 이런 이 정도까지 정리 일어날 수 있을까요? B4-가 생겨가지고 메인 체인이 아래쪽이 제일 길어진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C3이 유효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 위쪽 라인이 유효한 게 아니고 가장 긴 메인 체인에 들어있는 콜레이션 예 이제 C2-가 돼야 되는데 이거 오타가 있는데 C2-가 되는 어쨌든 C2-가 그 가장 긴 샤드의 메인 체인이 되는 거지. 이런 기본적으로 샤딩에서의 포크 초이스 룰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차피 베이스 체인 자체에서 리오그가 발생하면은 위에 있는 샤드는 같이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로스 샤드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럼 샤드 아이디가 바뀌면은 다른 체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샤드 아이디가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샤드 얘가 이걸 선택한 거. 아, 근데 메인 체인에서 그 리오건에서 어카운트가 다른 샤드로 옮겨가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샤드면 그냥 자기의 콜레이션 스코어랑 메인 체인의 저거를 두 개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부터는. 아, 그거 콜레이션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 네네, 아 콜레이션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아, 이거 다 오타 투성이구나. 이 당시에 되게 허접하게 발표했었네. 그러니까 콜레이션 스코어는 일단 그냥 콜레이션의 하이트라고 보시면 되면. 이 당시에는 왜냐면 콜레이션의 분기가 일어난 걸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아까 말했던 그 부엉이 샤드 콜레이션 그게 그런 건 거의 안 일어난다고 얘들은 전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콜레이션 스코어는 이 당시에는 하이트였어요. 콜레이션 하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희수 질문이 뭐였지? 나 그 이해를 잘 못했는데. B랑 C의 차이가 뭐예요? B랑 C? B는 메인 체인인 거고 C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샤드 아이가 1이니까 샤드 1에 대한 그 콜레 샤드 체인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샤드 2번이 샤드 2번도 여기 또 각각이 다 들어가 있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샤드 체인이 샤드 체인 1이랑 다르면. 그러니까 나 그 샤드 2에 대한 롱게스트 밸리드 샤드 체인은 얘랑은 아 어떻게 샤드 체인이니까 다 각자 샤드 체인 어차피 다 따로 있는 거고 이거랑 패러렐하게 100개가 있겠지. 샤드 아이디가 1부터 100인 걔들도 그 나머지 여기를 이 위쪽으로 갔던 애들도 다 아래로 넘어오겠지. 근데 각 샤드 아이디 다른 애들마다 보고 있는 메인 체인은 무조건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각 샤드 아이디마다 보고 있는 메인 체인은? 네. 왜 다르지? 그냥 네트워크 문제 같은 걸로. 아, 메인 체인의 길이가? 네. 결국엔 똑같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그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이더리움에서 블럭이 빠르게 생성되진 않기 때문에 메인 체인이 스플릿 나면서 그 위에 있는 샤드 밸리데이터들도 같이 스플릿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근데 메인 체인이 스플릿 되면은 샤드 체인 당연히 스플릿이 좀 디펜던트하니까. 근데 이제는 메인 체인이 하나로 뭉쳐지면 샤드 체인들도 하나 뭉쳐지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게 보장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넘어가자. 메인 체인의 컨센서스가 잘 돌아가야 되는. 그지. 기본적인으로는 메인 체인에서 분기가 최대한 덜 일어나고 잘 전파되고 그래야겠지. 일단 샤드 체인보다는 메인 체인이 훨씬 더 시큐어할 텐다는 가정.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샤드 체인에서 초이스 룰은 저는 되게 자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는 이거 사실 나 오래돼가지고 뒷부분 자세한 거는 그 까먹어가지고 앞부분 잠깐만 지금 네. 이 내용이 내가 발표한 내용인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생략하고 정원님 발표하시는 거. 이거 두 개 다 들어가가지고 두 개 다 들어가가지고 나 그 많이 까먹었어.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그 모든 클라이언트가 그 모든 스테이트 다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루트만 들고 있는 거야. 대신에 뭔가 누군가 아카이벌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 아카이벌 클라이언트만 모든 풀 스테이트를 다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요청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던져주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지난 3월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아카이벌 클라이언트 누가 하냐 이런 혹시 있었나? 근데 이게 차이가 없을 게 이 논의가 올해 2월 정도에 마무리될까요? 아, 네. 딱 사그러들었기 네. 때문에 결국 내가 발표할 그 기본 자료하고 동일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카이벌 클라이언트 같은 누군가는 정보를 다 들고 있어야 되고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 좋은데 누군가는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고 있냐 했을 때 비탈릭이 쓴 글이야. 기본적으로 발런타리 베이스다. 누군가 선의로 들고 있을 거다. 웰페어 스토리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뭔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는 이더리움 재단 같이 좀 확실히 좀 믿을 만한 재단 플러스 뭐 예를 들면 이더스캔 같이 그런 익스플로러 서비스 하는 애들 걔들 모든 정보를 들고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걸 아카이벌 클라이언트 유지를 할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거에 대한 좀 경제적인 유인은 아직 설계가 좀 덜 된 느낌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카이벌 클라이언트한테 약간 다 저장하고 있다라는 약간 proof of retrievability 이런 걸 해서 파일코인 같이 저장해갖고 약간 일종의 저건 세금 말해도 되잖아. 그지 맞아. 세금 내가지고 저거 운영하면 뭐 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약간 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냥 준다고 하면은 다 들고 있으면은 지금의 슈퍼컴퓨터들 다 들고 있는 것처럼
캔디는 그대로 다 들고 있으면 약간 어쩌면 일종의 돈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 그거를 깎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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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가 텍스도 유동적으로 이게 싫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들이 다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지금부터 네 개의 주기 후에 나 그 4번 뭐 1번 샤드의 콜레이터가 될 거야. 콜레이터는 그 샤드 블록을 검증할 사람 또는 샤드 블록을 프로포즈하는 사람 아니고 여기서는 검증하는 사람이야. 아 네. 어쨌든 아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용어 정리가 명확히 안 돼 있을 때 만든 슬라이드라서 지금 보니까 좀 고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도 이제, 어차피 안 돼 있어. 지금도 지금 트레이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이제 네 개 주기 후에 밸리데이터 된다는 거를 알게 되고 아카이브 클라이언트 그 요청을 해. 그럼 이제 걔가 뭔가 그 콜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관련된 자료만 정보만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있었는데 내 지금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죠. 기본적인 컨셉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마이너들, 풀노드는 그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들려면 모든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컴퓨팅 파워 센 사람들밖에 못 하니까 좀 컴퓨팅 파워 약한 사람들도 우리 이 샤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도입을 한 거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 생각에 아마 정원님이 오늘 발표해 주실 것 같아. 난 좀 까먹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몇 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까먹어서 그때 정원님 발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슈. 네, 이거는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원래 지금 이번 주에 보기로 한 것들도 좀 꽤 많아. 이 당시에 이미 3월에 이미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Synchronous Cross-Shot State Execution, 뭐 Proposal, 저기 있었네. 네, Proposal and Confirmation 이게 Separate 하는 거, 뭐 Delayed State Execution 둘 다 있고, 뭐 이건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되게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들 논의를 하고 있었던 이스 리서치에 그때 있었던 타이틀만 내가 모아서 정리를 했던 건데 빨리 우리가 빠른 캐치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진짜 이런 주제들이 좀 말기성기 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각 장점들이 다른 걸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좋아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저게 좀 한 번에 좀 그림이 잡히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굴 좋아요. 저게 몇 월이야? 이게 3월 말 마지막 주. 2018년 3월 마지막 주. 네 달 진짜 빠르다. 네 달 만에. 끝. 나는. 발표해야 되나 우리? 발표한다 박수.